북한은 1960년대 이후 주체 사상을 도입하며 1인 독재 체제를 확립하게 되었고 끝없는 반대파 숙청을 통해서 사실상 김정은 독주 체제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전근대적인 전제군주제와 다를 바 없었죠. 하지만 전근대적인 전제군주제에도 정치 파벌이 있었던 만큼 북한 내에도 정치 파벌은 존재했습니다. 북한 내 백두혈통을 위시하는 보수 세력과 중국의 지원을 받는 친중 세력으로 나뉘어 있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 김정은이 계속해서 친중 세력을 견제하고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남을 암살하고 장성택을 숙청한 원인이 바로 이 친중 세력을 뿌리채 뽑고자 하는 김정은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정은이 계속해서 이 친중 세력을 견제하고 숙청하게 된 결과 현재는 리병철 조선노동당 군수공화부장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었죠. 중국에 있어서 패권에 도전하려면 북한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북한이 자꾸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니까요. 거기다가 북한 내에 심어두었던 친중 세력들을 하나둘 제거를 하게 되니까 북한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다른 수가 필요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압박을 줘도 전혀 피해를 보지 않는 북한이었으니까요. 한편 중국은 이런 북한의 문제를 하기도 전에 자국 내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했습니다. 바로 2020년 중국을 강타한 급성 호흡기 감염병 때문이었죠. 이로 인해서 중국에서는 매일 10만 명의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비공개로 해두어 발빠르게 정부를 전달할 수는 없었지만 중국 정부기관은 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하필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이 우한이었던지라 감염은 급속도로 늘고 있었죠. 우한은 중국의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철도와 도로의 중심지죠. 대부분의 도로와 철도가 이곳을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한국의 천안이나 대전의 포지션을 잡고 있는 지역이죠. 그런 지역에 전염병이 퍼지게 되었으니 중국 전국으로 퍼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거기다가 낮은 공공의료와 의식은 중국 내에서 전염병이 빠르게 퍼지게 하는 주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한, 정저우, 쓰자장, 바오딩, 베이징, 선양, 단둥까지 빠른 속도로 중국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북한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제 문제는 둘째치고 중국의 급성호흡기 감염병이 북한을 사실상 마비상태로 만들어버렸던 것이었죠. 북한은 이를 막기 위해 발빠르게 1월 30일에 모든 국경을 폐쇄하였지만 상대는 전염성이 높은 급성호흡기 감염병이었습니다. 이미 단둥 지역의 밀거래 상인들과 국경경비대인 조선인민내무군들에 의해 1차 감염이 시작되었고 이제는 평양까지 전염이 된 상황이었죠. 북한에 있어서 매우 비관적인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 급성호흡기 감염병이 무서운 이유는 전염 속도가 빨라서 빠르게 사람들이 감염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치료할 병상이 빠르게 소진되어 치료를 못 받고 사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북한은 제대로 된 의료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아서 전염병에 매우 취약합니다. 결국 북한은 감염자를 즉시 총살하라는 엄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북한이 얼마나 이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한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었죠. 이곳은 북한의 평안남도 개천 14호 수용소입니다. 북한에는 정치범 수용소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주민들은 이를 보고 종파구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현재 약 30만 명이 북한 전국에 있는 수용소에 나눠서 수용되고 있는데 이들이 수감되는 이유는 주로 국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백두혈통에 대한 적대적인 언사를 했을 경우 잡혀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그렇기에 이곳은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동시에 각종 고문과 폭행, 혹사 등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잔혹한 짓들이 펼쳐지는 곳이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폐쇄성이 짙은 지역에도 급성 호흡기 감염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까지 전염병이 퍼진 것을 봤을 때 이미 북한의 모든 지역은 사실상 급성 호흡기 감염병이 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실제로 북한의 도시 곳곳에서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었고 북한의 인민병원에서는 환자들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평양까지 감염자가 나오고 있었으니 그 여파는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아무리 이들을 총살해봐야 그 한계가 명확했고요. 김정은이 급성 호흡기 감염병에 걸립니다. 북한 전역을 뒤덮은 전염병이 이제는 한 국가의 지도자까지 감염시키고에 만 것이었죠. 이 급성 호흡기 감염병에 국가 지도자가 감염된 것은 북한이 최초였습니다. 김정은은 170cm 안팎의 키에 130kg이 넘는 체중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키와 체중을 고려한다면 BMI 지수가 40 이상으로 초고도 비만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그대로 심혈관 질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데 이미 김정은이 34살이던 2018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때에도 200m 정도를 천천히 걸으면서도 얼굴이 벌개지고 어깨까지 들썩이며 숨을 헐떡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 그래도 건강이 안 좋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흡연과 음주도 자주 했으며 당뇨까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백두혈통은 심근경색 가족력이 있습니다. 김일성은 82세에, 김정일은 69세에 모두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죠. 이런 가족력과 생활습관으로 인해 건강은 더더욱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급성 호흡기 감염병에 감염이 된 것이었습니다. 급성 호흡기 감염병은 빠르게 김정은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죠.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가 개최됩니다. 당연하게도 급성 호흡기 감염병에 걸린 김정은이 없는 상태에서 개최가 되었죠. 상당히 중국의 입김이 강했던 회의기도 했습니다. 이날 친중파의 수장이자 조선노동당 군수공업부 부장인 리병철은 태종수의 뒤를 이어 국무위원회 위원에 임명되게 됩니다. 본래 리병철은 북한의 핵미사일과 SLBM 개발에 총책임자였던 인물이었습니다. 북한의 공군 사령관을 지낸 적도 있었던 인물이었죠. 이미 권력이 어느 정도 있는 인물이었다는 것이었죠. 근데 그런 인물이 친중파의 비호를 받아 국무위원회 위원까지 임명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북한의 국무위원회는 북한의 행정부의 최고기관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시행되는 모든 법안을 심의하고 검토하는 기관이죠. 그런데 그런 기관에 친중파가 하나 둘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벌써 권력의 공백으로 인해 권력 분쟁이 발생할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죠. 북한에서는 태양절이라고 하는 김일성의 생일을 기념하는 명절이 있습니다. 한국에게 있어서 추석이나 설날 같은 느낌의 공휴일이었죠. 그런데 이런 중요한 기념일에 김정은이 불참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전세계 언론에서는 김정은이 급성 호흡기 감염병에 걸려 심근경색, 심부전 등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태양절 행사에 불참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으니까요. 전세계 정부기관들, 특히나 동북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의 정부기관들이 발빠르게 김정은의 상태를 파악하게 됩니다. 혹여나 김정은이 죽게 된다면 후계자를 남겨두지 않은 상태였기에 북한이란 나라가 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한편 중국에서는 김정은이 급성 호흡기 감염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최초로 파악하게 됩니다. 급성 호흡기 감염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중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에서 알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이 스스로 중국의 선진 의사를 파견해달라고 요청해서 알게 된 사실이었죠. 북한 내 의료진들로도 김정은을 치료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북한은 중국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것이 크나큰 자충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약점을 알아버리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중국은 김정은의 거리를 대비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북한의 정치 지형을 바꾸기 시작했죠. 이미 북한 내 정치 지형은 중국에 상당히 불리하게 짜였습니다. 백두혈통의 지속된 숙청과 견제 때문이었죠. 근데 김정은이 죽게 된다면 북한의 보수파는 사실상 괴멸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국은 북한을 자신의 마음대로 바꿔놓을 수 있는 나라로 전락시켜버릴 수 있죠. 그리고 북한을 발판 삼아 태평양 패권에 도전하여 자신들이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패권을 미국에서 뺏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고도의 전략을 중국 정치부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미국 CNN 방송에서는 김정은이 큰 병에 걸려 중국 의사가 북한에 왔다 간 것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도 이를 눈치챈 것이었죠. 미국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각종 정보 자산을 통해서 북한 내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면밀히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김정은이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인해 급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북한은 지도자가 없는, 즉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김정은은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많은 역사에서 이를 증명합니다. 절대 왕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사망하게 될 경우 그 결과는 내전이나 치열한 권력 투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권력은 절대로 공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라도 항상 권력은 누군가에게 있기 마련이었죠. 근데 북한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던 김정은이 사망하게 되자 북한 내 각종 정치 파벌이 꿈틀거리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그 왕좌에 앉으려고 말이죠. 제일 먼저 움직인 사람들은 친중파였습니다. 친중파의 수장인 리병철이 제일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죠. 중국은 김정은이 사망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사망했을 때도 제일 먼저 한 국가도 중국이었죠. 그렇게 중국은 북한을 누구에게 뺏길 것을 염려해 재빨리 행동에 나섭니다. 그리고 리병철이 이용해 행동에 나서죠. 리병철은 제일 먼저 자신의 권력과 친중파의 권력을 이용하여 북한군 사령관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군대는 권력의 상징 과도 같은 집단입니다. 이 군대가 누구의 편에 있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었죠. 그렇기에 리병철은 북한 인민군을 자신의 입맛대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폭풍군단을 바꾸기 시작한 것이었죠. 폭풍군단은 백두혈통의 많은 사랑과 애정을 받고 있었던 부대였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특수전사령부의 성향을 많이 띠는 부대였는데요. 폭풍군단은 북한 내에서 상당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던 부대였고 현재는 국경경비대를 비롯한 국경지역 사법기관에 대한 감시, 통제 목적으로 파견되면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부대였습니다. 그런 폭풍군단 군단이 국경을 지키고 있었으니 중국은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렇게 친중파인 리병철은 제일 먼저 폭풍군단의 지휘관을 자천하거나 친중파로 교체하는 작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폭풍군단만 잘 해결된다면 중국의 입김이 그대로 북한대로 흘러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남은 백두혈통인 김여정이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백두혈통이라지만 북한은 매우 보수적입니다. 여성의 정치활동에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죠. 옛날 1950년대의 한국 여성상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 내 보수 세력이 움직이기 전에 친중파가 먼저 선수를 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우위도 잃어버리기 직전이었습니다.
한편 미국 CIA에서는 북한 김정은이 사망했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기밀사항으로 묻어두죠. 김정은이 사망함에 따라서 미치는 파급력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동북아 안보 전략에도 상당히 차질을 빚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믿고 있었던 북미 평화 전략이 물거품이 되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북한에 대한 전략을 전면 재수정할 것을 명령합니다.